장기 미집행 부지로 방치됐던 아산 용화체육공원 부지가 민간공원으로 조성됩니다. 아산시와 건설사가 협약식을 맺고 본격적인 추진에 나섰습니다. 세종시 국정감사에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문제가 집중 부각됐습니다. 충청권 상생발전을 위해서 세종시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문도 이어졌습니다. 8일 오전 11시쯤 아산 배방읍의 한 교차로에서 시내버스와 승용차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한 명이 숨지고 7명이 다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티브로드 뉴스입니다. 30년 넘도록 장기 미집행 부지로 방치됐던 아산 용화체육공원 부지가 민간공원으로 조성됩니다. 아산시와 건설사가 협약식을 맺고 본격적인 추진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김장석 기자입니다. 아산시 용화동 용화체육공원 부지입니다. 지난 1985년 공원 부지로 지정됐지만 30년이 넘도록 방치된 장기 미집행 부지입니다. 면적만 23만 2천여 제곱미터로 축구장 32개 면적에 달합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인 용화체육공원이 민간공원으로 재추진됩니다. 민간이 전체 면적의 70%를 공원으로 개발해 아산시에 기부 체납하고 30%를 주거시설로 개발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위해 아산시와 민간 건설사가 협약식을 맺고 본격적인 공원 조성에 나섰습니다. 공원에는 실내 체육관과 산책로, 전망 쉼터 등이 들어서게 됩니다. 비공원 시설에는 1,700여 세대의 공동주택이 건립될 예정입니다. 사업비만 총 4,400억 원으로 공원에도 200억 원이 투입될 전망입니다. 그래서 쾌적하고 안락하게 조성하기 위해서 체육관, 그다음에 산책로, 그다음에 잔디마당, 가족들과 함께 같이 즐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설들을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도시 개발을 위해 행정적으로 묶어놓은 사유지 개발 제한이 풀리는 일몰제를 앞두고 난개발이 우려됐지만 민간 공원 조성이 추진되면서 아산시는 시민들의 쉼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도심권 내에 우리 시민들이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그 공원과 명품 주거단지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아산시와 민간 건설사는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행정 절차를 밟아 오는 2023년 상반기에는 공원 조성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티브로드 뉴스 김장섭입니다. 아산시청 수영팀 이주호 선수와 임다솔 선수가 제100회 전국체전에 출전해 배영 100m와 200m 종목에 출전해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임다솔 선수는 지난 5일 열린 배영 200m에서 1위를 차지한 데 이어 지난 7일 배영 100m 종목에 출전해 1분 1초 17의 기록으로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주호 선수 역시 배영 100m와 200m에서 각각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이에 따라 아산시청 수영팀은 금메달 4개를 수확하며 저력을 다시 한번 보여줬습니다. 8일 오전 11시쯤 아산 배방읍의 한 교차로에서 시내버스와 승용차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에 타고 있던 한 명이 숨지고 버스 승객 등 7명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신호 없는 교차로에서 승용차가 좌회전을 하다 반대천 차선에서 오던 버스와 충돌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천안시가 국무조정실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공모한 생활 SOC 복합화 사업에 선정돼 국비 71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시는 이번 공모에서 천안행복복합센터 건립과 직산도서관 건립, 중앙도서관 리모델링 등 세 곳이 선정됐습니다. 특히 천안행복복합센터 내에는 신부문예회관이 신축 이전되고 가족센터와 생활문화센터가 함께 입주할 예정입니다. 사업에는 국비 71억 원, 지방비 170억 원 등 모두 241억 원이 투입되며 사업은 내년 하반기에 착수해 2022년까지 추진될 예정입니다. 천안시가 자치분권을 실현하기 위해 어떤 점들이 필요한지 살펴보는 조사가 진행됐습니다. 시민들은 가장 시급한 것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장의 자질로는 도덕성을 꼽았습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천안시는 지방자치 분권을 위해 어떤 것들을 갖춰야 할까? 선문대 공공정책연구소가 시민 9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습니다. 시민들은 자치 분권을 위해 천안시장이 해야 할 역할로 가장 먼저 중앙정부와의 연계를 꼽았습니다. 다음이 지방정부와의 협조, 이어 이를 아우르는 의사소통자로서의 역할이었습니다. 자치행정이 목적이지만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협력 조율이 우선돼야 한다는 결과입니다. 시장이 갖춰야 할 자질은 도덕성으로 꼽혔습니다. 업무 추진 능력보다 투명성이 더 필요한 자질로 나타났고, 근소한 차이로 정직성과 청렴성이 뒤를 이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시장이 이뤄내야 할 업무는 가장 먼저 지역 경제의 활성화, 다음이 중앙정부의 예산을 유치하는 것이었고, 지역 복지를 확충하는 것이 뒤를 이었습니다. 자치 분권을 위해서는 정치권과의 거리두기가 필요하다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지방선거에서 시장과 시의원 후보를 정당이 공천하는 것에 대해 반대 의견이 찬성보다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각 정당의 정치 행보에 따라 시정 방향이 달라지고 의회의 견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점을 꼬집은 부분입니다. 한편 반드시 도입돼야 하는 제도로는 시민소환제와 시민감사관제 등이 꼽혀 시민들의 견제가 시급하다는 의견이 높은 순위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6월부터 한 달간 공무원을 포함한 천안시민 740명과 충남도민 125명 등 9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천안시는 이번 결과를 중장기 발전 계획에 반영한다는 계획입니다. 티브르드 뉴스 장동원입니다. 천안시가 연말까지를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 활동을 펼칩니다. 천안시는 올해 2월 체납액 징수 목표 196억 원 초과 달성을 위해 체납 고지서와 납부 안내문을 발송하고 자진 납부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또한 5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징수 담당자를 지정하는 책임 징수제를 실시하며 체납자에 대한 거주지, 직장 등을 정밀 조사해 방문 상담과 압류 재산 공매 처분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시청과 구청, 읍면동이 함께하는 협동 번호판 영처도 꾸준히 추진할 예정입니다. 천안시 영상미디어센터가 오는 14일까지 시니어 1인 크리에이터 스쿨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이번 교육은 평소 1인 크리에이터에 관심이 있지만 영상 제작에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느끼는 중장년층 시민들 미디어 활동 지원을 위해 진행됩니다. 교육은 오는 16일부터 19일까지 4일 동안 천안시 영상미디어센터에서 영상 제작에 대한 기초부터 콘텐츠 제작까지 무료로 진행됩니다. 신청은 천안시민 중 50세 이상의 스마트폰 소지자라면 누구나 가능하며 천안시 영상미디어센터 홈페이지나 전화로 접수하면 됩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대전시청에서 세종시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습니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문제가 집중 부각된 가운데 충청권 상생발전에 세종시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문도 이어졌습니다. 올해 세종시 국감에서 나온 주요 이슈를 김후순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세종시를 대상으로 진행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초점은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로 모아졌습니다. 특히 여당 의원들의 지원 사격이 눈에 띄었습니다. 국정운영의 비효율을 없애고 국회 비용 절감 등을 위해선 세종의사당 설치가 당연히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 현재 국회와 정부를 오가는 공무원들의 업무 비효율 비용, 이게 약 한 129억 원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절감이 될 수가 있고 세종의사당은 당연히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이춘희 세종시장도 국회 차원의 조속한 의사결정을 건의하기도 했습니다. 국회 세종의사당의 입지 그리고 이전 규모에 대해서 최저가를 제시했기 때문에 국회 차원에서 방침결정을 통해서 그 안을
채택을 해주시면 후속 조치가 바로 이루어질 수 있고. 세종의사당 설치에서 나아가 여전히 수도권에 남아있는 중앙행정기관에 추가 이전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여성가족부 같은 경우도 아직 이전이 안 돼 있고 방통위, 국가인권위, 금융위, 원자력위원회 이런 각종 위원회들은 소관부처는 이미 다 내려와 있는데도 아직 안 내려와 있거든요. 예, 사실은 이제 이런 게 좀 세종시 이전이 완료가 돼야 세종시가 좀 명실상부한 행정중심도시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론 주로 인근 지역과의 상생발전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세종시가 수도권 인구를 분산하기 위해 출범한 당초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오히려 충청권 인구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됐다며 인근 지역과의 상생발전에 세종시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당초에 인구유입 계획과는 달리 수도권이 아닌 충청권에서 63%가 유입되는 등 세종시가 오히려 충청권 상생발전에 저해의인이 되고 있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저는 거꾸로 세종시가 나중에 지금 환영받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수도권의 피해를 고스란히 당한 거예요. 왜냐? 블랙홀 모양 주변 거를 다 빨아들이기 때문에 수도권의 제2의 수도권의 전철을 개발할 가능성이 저는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울러 세종시 안에서도 신도시와 읍면 지역 간 도심 불균형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갈수록 인구나 개발 격차가 크게 벌어지면서 지역 간 위화감이 생겨날 우려가 있단 겁니다. 작년 8월 신도심과 구도심 인구 비율이 7대 3, 70% 대 30%였는데 올해 벌써 8월에 73% 대 27% 이런 불균형이 심화되면 세종시 시민들 간의 갈등 요인이 생기고 또 위화감이 생기고. 아울러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국립민속박물관 이전과 KTX 세종역 설치 등에 대한 이슈가 불거졌습니다. 한편 이날 오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현장 방문을 통해 세종의사당 후보지를 둘러봤습니다. TV로드 뉴스 김우순입니다. 최근 5년 동안 세종시의 교통사고 증가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황희 의원에 따르면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교통사고 증가율은 세종시가 64.9%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대전시가 28.1%로 뒤를 이었습니다. 아울러 교통사고 부상자 수 역시 세종시가 2014년 810명에서 2018년 1,142명으로 34.4% 증가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며 교통안전교육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세종시 4생활권에 들어설 예정인 공동캠퍼스 조성 사업이 본격 추진됩니다. 행복도시건설청은 지난 7일 공동캠퍼스 조성을 위한 설계 공모 사전 공고를 실시했으며 이달 중순쯤 실제 공고를 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설계 공모 최종 당선자에게는 기본 또는 실시 설계권이 부여됩니다. 한편 공동캠퍼스는 여러 대학이 공동으로 입주하는 새로운 형태의 대학으로 세종시 4의 2생활권에 있는 대학 용지 60만 제곱미터 규모에 약 2천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건립하게 됩니다. 오늘 오전 7시쯤 세종시 연동면의 농협 미국 처리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미국 처리장에 저장돼 있던 벼 25톤과 건조기 일부가 탔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세종소방본부는 건물 안에 있던 건조기에서 처음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행복청이 세종시의 상가공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상업용지 비율을 줄이는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 3월 3개 필지 만 제곱미터 상업용지를 공공용지로 전환한 데 이어 최근에는 6개 필지 2만 4천 제곱미터를 추가로 용도 변경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 세종청사 인근의 중심 상업지구입니다. 최근 행복청은 행복도시 건설 개발 계획 변경을 통해 이곳 2개 필지 약 4,600제곱미터 규모의 상업 업무 용지를 공공기관 용지로 바꿨습니다. 지난 3월 바로 옆 3개 필지 약 1만 제곱미터의 상업 용지를 공공용지로 변경한 지 불과 7개월 만입니다. 공공기관 유치를 통해 상가 공실 문제를 다소나마 해결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최근에 어떤 상가 공실률이나 이런 거에도 어떤 이런 업무시설 주변에 있는 상업이라든지 먹여 살리는 역할을 하는 공공시설들을 좀 모아서 집중해 주는 것이 좋겠다. 이번에 상업용지에서 공공용지로 바뀐 필지는 이곳을 포함해 2생활권과 3생활권에 모두 6개 필지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이 있는 소담동 이런 1개 필지와 세종시외버스터미널이 있는 대평동 이런 3개 필지 각각 약 1만 제곱미터 면적이 이번 변경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아울러 지방법원 부지가 마련된 방곡동 단독주택단지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용지도 기존 27개 필지에서 14개 필지로 대폭 축소됐습니다. 행복청은 최근 상가 공실률이 소폭 감소 추세에 있지만 여전히 다른 지역에 비해 전반적으로 높은 상황임을 감안해 지속적으로 상업용지 비율을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김우순입니다. 황순덕 전 영기군 의장을 주축으로 한 세종시 균형발전연구원이 설립됐습니다. 원장으로 취임한 황 전 의장은 읍면지역 주민들이 10년간 피땀으로 노력해 만든 것이 세종시라며 진정한 행정수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 균형발전연구원을 설립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황 원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세종시 개발로 많은 수익을 낼 것으로 예상되지만 균형발전에 재투자하려는 노력조차 없다며 시민들에게 이러한 실상을 제대로 알려 재투자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세종시 신도시에 119 특수구조단 청사가 건립됩니다. 이 사업은 119 특수구조단의 훈련이나 업무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세종소방서와 맞닿은 부지에 국비 76억 원이 투입돼 오는 2022년 완공을 목표로 건립이 추진됩니다. 한편 세종 119 특수구조단은 국가 중요시설의 방호나 테러와 같은 특수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17년 4월 창설됐습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 구인구직 정보 알려드립니다. 주식회사 송광플라스틱에서 자동차 부품 조립 업무를 담당할 직원 5명을 채용합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70-8282-6210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세겜 기업에서 자동차 부품 조립 업무를 담당할 직원 3명을 채용합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10-7615-8859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수안건설에서 철근 가공 업무를 담당할 직원 15명을 채용합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또는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10-3956-1236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에이피텍에서 파이프 제조 업무를 담당할 직원 3명을 채용합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10-7997-3984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